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전업주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성을 갖고 오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돼 있지 않아서 시간을 많이 써야 집안일이 해결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도 있고요. 건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습니다. 되게 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로 많이 바뀌어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버튼을 누르는 그러한 일만 남아있죠. 그런데 조금만 돈을 더 주면 그 버튼 누르는 일조차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전업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전업주부를 더 가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높다면 남자가 하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시급이 1,000원, 2,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업주부가 한 달을 놀면 얼마가 손해가 나는 거냐? 라고 하면은 하루에 8시간을 치고 30일을 보면은 하루에 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급이 10,000원이 되면서 80,000원이 됐죠. 그러면 전업주부가 10배의 생산성이 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빨래하는 일이 10배의 생산성을 늘리면 얼만큼 많이 해야 됩니까? 설거지가 10배의 생산성을 늘리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청소가 10배의 생산성이 되려면 얼마나 늘어나야 됩니까? 점점 가족은 핵가족이 되어가고 있고 어질러지는 것들은 적어지고 빨래할 거리도 적어지고 설거지할 거리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전업주부의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 평가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서 전업주부라는 것이 나의 존재감을 정말 높여주는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교육을 해야 된다.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낼 데가 없었죠. 어린이집이 없었고 학교에서 보육을 안 해줬고 학원도 안 보내고 어떠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게 많은 보육시설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무관심 많은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신하면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내가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면 어디까지 주어야 됩니까? 1시간 주면 사랑을 주는 겁니까? 3시간 주면 사랑을 주는 겁니까? 24시간을 주면 사랑을 주는 겁니까? 사랑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질로 따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는가? 배우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배우자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서로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일인가? 서로에 대해서 얼만큼 더 잘 알고 있는가? 그게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를 보고 아 이런 거는 하면 되겠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집안일만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많은 배운 것을 펼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단지 결혼하고 전업주부를 위해서 대학을 나오고 그 많은 학습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회에 얼만큼 공헌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공헌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공헌을 할 줄 알아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저는 집안일 또한 나누어 가져야 될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일만 일이냐는 아닙니다. 돈 버는 일도 일이고 공부하는 일도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일이고 집안일도 일입니다. 즉 집안일과 돈 버는 일은 병행 가능한 일이고 다른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이 돈 버는 일이 되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둘이 맞벌이를 한다면 집안일도 서로 분담해 가는 게 맞고요.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전자기기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밥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쌀을 씻고 물을 맞춰서 올리고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을 생산성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래하는 거,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고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이동시키고 또 버튼을 누르고 빨래를 갭니다. 빨래를 개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까?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맞벌이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하죠. 누가 돈을 빨리 확보해서 자본화시키느냐?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결혼해서 맞벌이하는 순간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인 것이죠. 언제 그만둬야 되냐?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맞벌이는 당분간은 필수고요. 인생에서 내가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같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의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도 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이 없다면 배우자와 같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같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좋은 마인드, 지금 좋은 매력, 지금 좋아하는 호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쾌락입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주고 나를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스킨십하고 성관계를 맺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나누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 가정에 갈 방향성을 잃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이야기해보시고 만약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시면 다른 길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혼인신고서를 내기 전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이 사람과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고민하셔야 되고 나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가치관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치열하게 싸우시고 정말 안 된다 하시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시면 무조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가 왜 했을까 이런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나의 가치관을 충분히 설득하시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같이 못 간다고 하면은 결혼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건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배우자의 가치관을 맞춰보시고 그게 맞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